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예요? 일정 성분 비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90페이지요. 아, 됐다. 일정 성분 비법칙이라는 건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는 여러분 기억해 드릴 게, 아까 질량 보존 법칙은 화학 변화도 성립했지만, 뭐도 성립했어? 물리 변화도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 성분 비법칙은 물리 변화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 100g에 설탕을 10g 녹여도 다 녹고, 20g을 녹여도 다 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물 100g에 설탕 뭐 10g만 녹는다? 라고 한 게 없잖아. 그 비율을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없죠. 물리 변화는 이 일정 성분 비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만 성립한다? 일정 성분 비법칙 의미하는 게 뭐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이 뭐 하다? 일정한 비율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화합물이라고 하죠. 화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화합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건... 혼합과 화합의 차이는 뭐야? 화합도 그... 화합 그거 아니에요? 혼합은... 화합 그거 아니에요? 뭐야? Soprano and alto. 어? 그거는 화음입니다. 화합이라는 게 뭐야? 화합.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섞여 있다라는 건데, 혼합과 화합은 무슨 차이야? 혼합은 섞는 거예요. 혼합은 섞여 있는데 그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나요? 아니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합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화합은 결합해서 섞여 있는 걸 화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화합을 하면서 물질은 전혀 성질이 새로워집니다. 화합 분해, 그 다음에 뭐 있어서 치환과 복분에 있었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수소 기체가 있고, 수소 기체가 있고, 그리고 산소 기체가 있어. 수소 기체가 있고, 산소 기체가 있는데, 이거를 반응시키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뭐?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그쵸? 아~ 네, 내가 이때 수소기체를 얼만큼 넣어줬냐면 얘를 2g을 넣어줬어요. 2g을 넣어줬는데 이때 산소기체를 내가 얼만큼 넣어줬느냐 자, 18g을 넣어 16g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가 생길까라는 거지. 얼마가 생길까라는 거죠. 봤더니 질량 측정해 봤어. 그다음에 18g이 생성됐어. 자, 봅시다. 앞에 있는 화살표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반응물이라고 해요. 반응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의 총 질량 지금 얼마예요? 2요. 아니에요. 18g이죠. 수증기는 지금 얼마 있어요? 18g 있죠? 네. 그러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서로 지금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같을까라는 거지. 뭐가 성립하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번에는 수소기체를 얼만큼 넣어줬느냐? 이건 수소기체를 4g을 넣어줬어요. 4g을 넣어주고 산소기체를 역시나 얼만큼 넣어줬냐면 그대로 16g을 넣어줬어. 그러면 이때 수증기는 얼마가 생길까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렇게 넣어준 거고 두 번째 실험은 이렇게 넣어줬어. 18g이 여전히 여기는 얼마 생기냐? 18g이 생깁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까 반응옷은 얼마인데? 20g인데 왜 그러면 18g일까? 그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1:8이어야지 소전기가. 그렇지, 1:8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기체가 얼마 반응했겠어? 2g이 반응을 했겠고 산소기체는 얼마가 반응했다? 16g이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체는 뭐예요? 수소기체 2g. 그렇지, 남은 기체는 얼마다? 수소 얼마가 남았어요? 2g이 남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 아, 그럼 수소가 남는구나.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 반대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냐? 수소기체를 2g을 넣어주고요, 이번엔 산소기체를 얼마큼 넣어줬느냐? 24g 정도를 넣어줬습니다. 24g을 넣었어. 그럼 이때는 수증기가 얼마나 생길까요? 이때 수증기가 얼마 생길까? 18. 여전히 18g이 생겼어요. 왜 그럼 또 18g이냐? 수소 2g에 산소는 몇 그램 반응하니까? 16g 반응하니까. 그럼 이번엔 뭐가 남았다? 남은 기체는 뭐구나? 남은 기체는, 아, 산소가, 산소가 8g이 남았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기체에다가 생성된 기체를 더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26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언제나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더라. 수소기체가 1 반응하면 산소기체는 얼마 반응하고? 8 반응해서 수증기 얼마 생기더라? 9가 생기더라. 그래서 1대 8대 9라고 하는 질량 B가 성립하더라. 그래서 언제나 질량의 비율이 1대 8대 9로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래. 항상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 2대 16대 18. 여기도 2대 16대 18 반응하니까 수소가 2g 남았고, 여기도 2대 16대 18로 반응을 하니까 산소가 8g 남았고, 이런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모든 화학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뭐야? 일정한 뭐가 성립한다? 성분 비율이 성립하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량비도 다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응물의 총 질량을 더해줬을 때 그게 생성물의 총 질량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문제.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반응을 하는데, 자, 이 반응을 하는데,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이때 내가 물이 예를 들어서, 물이 예를 들어서 내가, 27g이 만들어졌어요.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물이 27g이 만들어졌다면, 이때 반응한 수소와 산소의 질량은 각각 얼마일까라는 거지. 각각 질량은 얼마일까라는 거야. 수소가 몇 그램, 산소가 몇 그램일까요? 물이 27g이 생겼다면. 3g. 수소는 3g이 되고, 산소는 얼마가 되겠구나? 24g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러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뭘 했느냐, 이번에는 마그네슘과 뭐 산소를 연소시켰어. 마그네슘 연소시켜가지고 산소랑 결합시켰더니 뭐가 만들어졌느냐?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때 마그네슘의 질량이 얼마였느냐? 마그네슘 질량이 24g이었어. 24g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그램이었냐면, 산소가 몇 그램이었냐면 16g이었어.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이 몇 그램 생성이 되겠느냐라는 거지.
하나 먹으시면 몇 그램 만들어지겠느냐? 그렇죠. 40g이 만들어지더라. 왜냐면 마그네슘과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니까 3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하나 먹으시면 얼마? 5를 만들어내더라. 아, 그래서 3대 2대 5라고 하는 이러한 질량비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러한 비율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자, 두 개의 H2 플러스 O2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H2O를 만들게 돼요.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소가 총 몇 개 있어? 네 개 있죠. 여기 산소가 두 개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물분자를 보니까 수소 원자 4개에 산소 원자 2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그네슘과 산소도 결합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어떻게 되냐? EMG가 있고요. 여기는 O2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의 MgO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3대 2대 5의 비율로 성립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뭐하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뭐가 성립해? 질량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이번엔 구리. 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리 같은 경우에도 구리와 그 다음에 뭐 산소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산화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산화구리.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보는 산화구리는 제2산화구리예요. 제2산화구리. 제2산화구리. 자, 산화구리 만들어지는데 이때 구리가 얼마 들어가느냐? 구리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64g이 들어가요. 64g. 그럴 때 산소도 얼마 반응하냐면 16g이 반응합니다. 자, 그러면 산화구리는 얼마 만들어져요? 80g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구리가 얼마 있을 때? 4 있을 때 산소 얼마 반응하느냐? 1 반응합니다.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5를 만들어내요. 자, 이런 식으로 돼요. 4대 1대 5. 그럼 이것도 뭐냐면, 자, 두 개의 CU가 있을 때, 이때 여기도 O2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개의 CuO라고 하는 일정한 비율이 또한 성립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석환이 눈 떠라. 다 듣고 있었는데요. 자, 이해하겠나요? 응? 다 듣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응. 지금 여기서는 기체가 반응을 해 수증이 만든 반응이요. 그 다음 여기는 뭐였어요? 금속을 연소시켜가지고 산화물을 만드는 반응이었어요. 그럼 아까 또 어떤 것도 있었어? 아까 어떤 것도 있었어요? 앙금 생성 반응 있었죠? 앙금 생성 반응. 그쵸? 앙금 생성 반응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앙금을 형성을 할 때 우리 앙금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수용액이 있을 때 여기다 계속 가정수용을 집어넣으면 앙금이 무한하게 만들어질까요? 아니겠죠. 왜 무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앙금도 일정한 비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들어있던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앙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뭘 볼 거냐? 이번엔 뭘 볼 거냐? 어떤 수용액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아이오딘화 아이오딘과 칼륨이 들어있어요.
아이유나 칼륨이 들어있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첨가를 할 거냐, 뭘 첨가를 할 거냐, 여기에다가 내가 질산나 수용액을 첨가를 할 겁니다. 여기는 아이유나 칼륨 수용액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질산나 수용액을 계속 집어넣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그래프냐? 지금 여기는 뭐냐면 질산나 수용액의 부피입니다. 재생성의 부피고, 여기는 뭐냐면 앙금의 높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맨 처음에 질산납을 넣기 전에는 어때? 앙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니까 0부터 시작을 하겠지. 근데 내가 질산납을 계속 넣어주니까 앙금의 높이가 어떻게 돼? 계속 일정이 올라가더라라는 거지. 근데 이게 무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량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높이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왜 그러면 더 이상 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아이오딘화. 자, 일단 이 앙금은 뭐예요? 아이오딘화 납이죠.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왜 더 이상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 이 안에는 뭐가? 아이오딘화 칼륨이 일정량 들어있었어. 그러면 더 이상 반응을 해 안 해? 반응이 완결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수용액 속에는 아이오딘 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정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뭘 더 넣어주면 앙금이 높아질까? 그치. 아이오딘화 칼륨을 더 첨가를 해주면 그때부터 다시 앙금 높이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얘는 마찬가지야. 3대 1대 5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군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산소랑 반응을 할 때 얘네들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금속의 조각수가 늘어날수록 금속의 조각수가 늘어날 때 결합판에 산소의 이런 질량. 자, 여기는 뭐 마그네슘의 질량이나 구리의 질량이라고 할 때 여기는 산화 마그네슘이나 산화 구리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뭐가 성립한다? 일정한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걸 여기서도 똑같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아이오딘화 칼륨에 들어있는 질량이나 질산납을 수용해줬을 때 질량은 어떻게 계속 동일하게 맞춰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앙금이 만들어지면 일정하게 질량이 증가하다가 유지가 되는 걸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보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은 뭐냐? 일정 성분비 법칙은 초록색으로 써볼까요? 자, 일정 성분비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뭘로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일정한 비율로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일어난다? 언제나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일어나더라.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정한 비율 성립을 하니까 어떤 게 일정량 들어가면 거기에 반응한 어떤 물질도 그렇지,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성립하느냐? 일정한 뭐가? 일정한 질량 비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소, 산소, 수증기 같은 경우 몇 대 몇 대 몇이었어? 1대, 8대, 9에 이러한 질량 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소, 산화구리는 3대, 2대, 5. 구리, 산소, 산화구리는 4대, 1대, 5. 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거는 혼합물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에서만 나타나는 성질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만? 화학 변화에서만 나타나게 되더라. 그럼 왜 물리 변화는 이러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거는 얘들이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기에 좀 섞여 있어 보일 뿐이지. 분자는 지금 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굳이 몇 대 몇을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섞여 있는 비율은 제각각이더라. 알겠습니까? 자, 5단원에서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2학년 5단원에서 물질의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물질의 특성은 뭐에서만? 일정한 특성은 어디서 나타난다? 순물질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혼합물은 일정한 물질 특성이 있었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죠. 끓는 점도 제각각, 녹는 점도 제각각, 밀도나 용해도도 각각 제각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우리가 이제 뭘로 많이 표현을 하느냐, 뭘로 많이 표현하느냐, 우리 이제 보통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볼트와 너트. 그치.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표현하게 돼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이제 볼트가 있고요. 볼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자, 볼트가 하나 있는데, 이 볼트 하나에 어떻게 됐냐? 이건 너트예요. 자, 너트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볼트 하나에 너트가 이렇게 두 개 껴져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럼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1대 2 대 이제 한 개죠, 한 개. 큰 덩어리로 하나니까. 1대 2대 1의 덩어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될 때, 만약에 볼트가 10개가 있고, 볼트가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너트가 30개가 있다면,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거지. 얘는 몇 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죠.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 10개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10개가 규모 만들어? 그치. 볼트가 10개입니다. 너트 30개로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지만, 15개까지 만들 수 있지만, 15개나 만들 수 있지만, 근데 볼트는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남아? 이거 10개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 10개를 반응시키기 위해서는 볼트가 또 몇 개가 필요해요? 몇 개가 더 필요해?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다섯 개가 더 필요한 거지. 볼트가 다섯 개가 더 있어야 이게 이제 성립을 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가지고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뭐만 봤어? 결합하는 것만 봤어요.
화합만 봤는데 반대를 얘기하면 분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비가 있어요. 그치. 분해도 마찬가지. 뒤집어서 수증기를 수소와 산소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증기 하나당 산소가 요만큼 요만큼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 수증기 얼마 있느냐? 36g이 있다면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수소기체는 몇 그램이겠어? 수증기가 36g 있다면 수소기체는 얼마 만들어져요? 36개니까 18개? 개수가 아니라 질량. 수소가 18g이 나와요? 수증기가 36g인데? 아, 수증기가 36g에 수소가 몇 개가 나오냐고요? 그렇지, 몇 그램이 생성이 된 거예요? 이게 딱 나와요? 그쵸, 4g이 나오죠. 왜요? 그쵸, 4g이 나오죠. 왜? 1대 8대 9죠. 아, 저기 18이에요? 아, 맞다, 맞다. 그러면 여기가 36이라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고. 산소기체는 얼마? 32g이 나오겠지. 그쵸? 32g. 산화 마그네슘이 120g이 있어. 그럼 여기서 마그네슘을 추출한다면 순수한 마그네슘은 몇 g이 나올까? 산화 마그네슘이 120g 있으면 마그네슘은 얼마 나오겠어? 그쵸, 72g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석환 이해하겠어? 응? 그래서 이러한 일정 성분 B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 자, 90. 있어요? 어? 120개가 있어요. 120개? 아, 120g. 맞아. 이거? 어, 120g. 아, 오케이. 그러면 얼마 나와요? 72. 72 나오죠. 알겠죠? 자, 그래서 92페이지 가서 보면, 92페이지.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된 물질도 성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쵸? 종류가 똑같더라도 질량비가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물과 과산화수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량비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이 성분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도 어떻다?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탄소가 한 개여서 1이에요. 네. 이산화탄소는 탄소가 두 개여서 2. 그쵸. 이산화탄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은 마실 수 있잖아. 과산화수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망. 아, 죽을 정. 아, 엄청 많이 마시면 죽는데. 이거 세, 그 뭐지? 이거 그 막 그 과산화수소 생통한데 하면 하얀색 뭐 나잖아요. 하얀색 뭐 나는 게 아니라 산소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걔가 이제 소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나요? 이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고, 95페이지 가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일정 성분 법칙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뭐 하시냐면 오늘 배운 내용들 개념 체크 있잖아요. 개념 체크 양 얼마 안 되니까 저기 89페이지랑 그 다음에 93페이지 한번 풀어보시고 94, 95 탐구까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